other suitcase. I put the bear spray. It's on top of the deck. Fire starter right here. 뭐 하는 거야? 왜? 어디 여행 가시나? 오. 어디 가나 보다. 엄마 도와줄까? 귀여워. 어디 가시지? 많이 잘했어. 저희는 평소에 캠핑 가는 걸 좋아해요. 캠핑! 캠핑 좋아하시네요. 캠핑. 아, 캠핑 취미. 캐나다에서 캠핑하면 진짜 좋겠다. 예술이지. 오. 결혼한 이후로부터 고은이 임신한 만삭 때도 캠핑을 갔었고. 와, 대단하다. 임신하셨는데. 고은이가 태어난 이후로도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귀여워. 너무 좋다. 우와, 이제 세 개도 동시에 들고 가요. 애기랑 가면 짐 많아지죠. 그렇지. 근데 이제 캠핑을 이렇게 자주 간다는 게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 캠핑의 연식이 보이는. 그래. 많이 사용한 마이어 달았다. 캠핑을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난 모르겠네. 불? 뭐야? This is our 뭐야? 뭐지? Bear spray that we need. 뭐야? 아, 곰 맞아. 캐나다 곰 많이 나오니까. 캐나다에서는 야생 지역이나 국립공원 내에서. 오, 좋지. 어머. 이거 무서운 애인데? 곰을 마주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질문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 특히 캠핑 시즌에는 곰들이 캠핑장 주변에 버려진 음식물 냄새를 맡고 접근하다가 배고팠나 봐. 캠핑한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해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굿모닝 해야 돼?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곰한테? 핀란드는 죽은 척을. 네, 죽은 척 하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리즐리 베어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암컷 애기들이랑 있으면 제일 위험해요. 무조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곰 스프레이는 꼭 필수고 사용법도 잘 숙지해둬야 한답니다. 한 번 더. 어우, 세게 나오는구나. 체리가스.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방어석이 짙은 곰을 만났을 때는 곰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죽은 척을 하고 포식성 곰을 만나면 도망치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곰에게 대항하는 게 최선이라고 해요. 캠핑장이 여기면 이 정도 거리에서 곰을 실제로 본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정말 오시고 다 놔두고 그냥 뛰쳐서 그 쉘터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숨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자주 있군요. 그때 캐나다에서 곰인가? 늑대인가 뭐 만나지 않았어요? 아, 가다가 블랙 울프를 봤어요. 늑대요? 네, 그 발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건너편에서 그 산으로 내려서 서 있었어요. 가면서 계속 보다가 나중에 올라가더라고. 걔가 도망갔네. 꼬리 뺐네. 걔가 날 신경 썼겠어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계속해요. 그래. 그 이후로 아빠는 친해졌어요. 둘이 한번 가봐야 되게 아들과 아버지 여행은. 저도 한 번 딱 가봤는데 그때 기억을 아직도 얘기해요. 애들 사춘기 오기 전에 무조건 많이 가야겠네요. 맞아요. 지금 많이 가야 돼, 지금. 캐나다는 자연을 즐기면서 캠핑할 수 있는 국립공원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캐나다 자연도 진짜 좋네요. 이야, 예술이죠. 좀 그림 같아. 그래서 이번엔 캠핑을 좋아하는 저희가 캐나다 최고의 캠핑 스팟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Yes, let's go. Let's go. 가서 보면 경이로워. 곰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Okay, how should we pack all this? Take this out for a second. 네, 약간 짐 싸시는 것부터 약간 전문 캠퍼 딱 그 느낌이 나요. 그러네. 우와. 아까 눌러 잡으셨나요? 꽉 찼네, 꽉 찼어. 야. 거의 이삿짐 수준이네요. 꺼니, 갑시다. 갑시다. I like the baby body.